노화는 나이가 들수록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를 노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노환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씨나 작은 물체를 좀더 멀리 보려고 자꾸 팔을 편다든지, 예전에 보였던 작은 글씨들이 갑자기 초점이 잘안 맞고 잘안 보이게 된다든지, 원래 안경 써도 잘 보이던 것들을 보려면 자꾸 안경을 들어 올리든지, 벗던지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안 증상들을 처음 경험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아니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런 증상을 40대 전으로 느끼셨다면 이건 100% 노안입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어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50대도 되기 전에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개인차가 있는 이유는 약간 근시가 있는데 그 근시 정도에 따라서 근시가 조금 있는 사람이나 아예 없는 분은 좀더 빨리 노안을 느끼고, 근시가 조금 더 있는 분들은 노안 증상을 더 늦게 느끼게 됩니다. 원시가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빨리 30대 초반에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자신이 노안이라는 걸 체념하게 되면 돋보기를 써야 되는지, 다초점 안경을 써야 되는지 고민도 해보실 텐데요. 어떤 안경을 맞춰야 되는지는 자신이 어느 때 가장 안경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안경을 맞추러 간 안경사랑 상담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책만 오래 볼때 필요하다든지, 컴퓨터 화면만 오래 보실 분들은 돋보기 안경이 편할 거고요. 가까운 거리, 그리고 먼 거리를 동시에 잘 봐야 하고, 시선 이동이 많으신 분들은 다초점 안경을 맞추시는 게 편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경사 제이입니다. 오늘은 안경이 처음인데 노안이 와서 다초점 안경을 맞춰야 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얘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초점 안경을 처음 맞추시게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초점 안경은 비싸다던데, 다초점 안경은 어지럽다던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안경을 맞추려면 안경테가 필요하겠죠. 집에 남아두는 안경테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럼 안경테 가격은 전체 안경 금액에서 빠지니까 좀더 저렴하게 안경을 맞출 수 있겠네요. 하지만 꼭그 테를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일단 가지고 있는 안경테를 가지고 안경원에 가서 안경사랑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 안경테가 얼굴 형태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신하고 잘 맞는지, 다초점 안경을 맞출 수 있는 안경테인지 안경사가 알려줄 겁니다. 괜찮다고 하면 그 안경테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안경사가 추천해주는 안경테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맞췄다가 혹시나 적응이 안 되거나 사용을 못하게 되면 안경테에 안경 렌즈만 바꿔서 돋보기로 사용한다든지, 안경테는 다시 사용이 가능하니까 안경테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은 안경 렌즈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다초점 안경 렌즈는 개인 맞춤형 안경 렌즈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저렴한 안경 렌즈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맞춤형 안경 렌즈 중에 제일 저렴한 걸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개인 맞춤형 안경 렌즈라고 말하면 안경사는 다 알아듣습니다. 요즘 개인 맞춤형 다초점 안경 렌즈가 10만 원도 안 합니다. 10만 원이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10만 원이면 국산 안경 렌즈 중에서도 옵션 좋은 안경 렌즈를 선택하면 10만 원이 훨씬 넘어갑니다. 일반 안경 렌즈인데도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 맞춤 다초점 안경 렌즈가 10만 원도 안 하면 많이 저렴한 겁니다. 이렇게 다초점 안경을 맞춰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이렇게 맞췄는데도 도저히 못 쓰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은 다초점 안경을 못 쓰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만 원짜리 이상을 써도 아마 이분들은 만족을 못 하실 거예요.
물론 제대로 안경을 맞췄을 때 이야기예요. 이렇게 정다초점 안경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안경원 방문해서 정 못 쓰겠다라고 상담해 보세요. 그럼 안경테는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안경 렌즈만 교환해서 돋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안경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안경 렌즈를 바꾸면 또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건 저도 잘 몰라요. 처음에 안경을 맞출 때 어떻게 상담했는지도 모르고 안경원 재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건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다초점 안경을 착용했는데 약간의 개선점들이 보인다. 시야가 약간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좀 더 가벼운 안경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용하다 보니 흠집이 너무 잘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선점들이 보인다면 다음에 구입하는 안경사와 상담할 때 자기가 원하는 개선점을 말해주면 안경 렌즈를 추천해 줄 겁니다. 그럼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경이 처음이든 아니든 구입한 다초점 안경을 사용했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면 구입한 안경원에 가서 자신의 불편 사항을 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정이나 안 되면 렌즈를 교환해서라도 해결되는 거면 그렇게 해주는 안경원도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더 오래되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네, 오늘은 안경을 안 써보신 분들이 노안 증상을 처음 느껴서 다초점 안경을 처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조언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